야곱이라는 청년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에게는 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가운데서 유난히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메노라라는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바로 라헬의 초상화가 국회의사당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상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국모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종교가 난 수천 년이 흘렀어도 국회의사당에 걸려있는 유일한 여인 라헬. 이 유대 사상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데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냐면 남자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의 계산도 하지 않을 만큼 이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한 유대 민족이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사당의 정면에 여인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초상화가 바로 라헬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국모로 여기는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야곱 청년이 온 마음을 다 뺏기고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여인, 이 라헬은 남자 야곱과 신부 라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야기는 창세기, 오늘 소개되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야곱, 라헬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은 구원받은 신부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드러나는 성경에 등장시키는 사람은 야곱과 라헬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러브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 마음이 라헬에게 완전히 빼앗겼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으로 남아있는 이 라헬.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들은 성도의 마음을 오늘 완전히 그 주님이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 마음이 완전히 이 라헬에게 뺏겨버린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이 여인 첫 번째 이 라헬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헬은 야곱을 처음 만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자신의 양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라고 했던 이 라헬 자신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인물이 또 한 사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밖에 표현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다윗은 15세 때에 함께 선택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다윗은 무슨 불을 끌어내리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시골의 베들레헴의 양치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가문이 썩 좋은 가문도 아니고 부자 집안도 아닙니다. 화호시감에서 자라난 소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당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린 소년 목동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군대를 모아놓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하여 왕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에 있는 사울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고 가면서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라와 베들레헴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리가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23km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약 60리길입니다. 왕복이 120리길입니다. 이곳은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지대입니다. 여기는 보통 지열이 30도에서 60도까지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전 지구촌에 가장 험난한 사막이 바로 중동 사막입니다. 이곳을 가로질러서 다윗은 엘라와 베들레헴을 오고 갑니다. 원어에 보면 왕래했다는 이 말은 쉴 사이 없이 오고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복 120리길을 이 소년 다윗이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양을 치기 위하여 항상 양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양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평범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관심 없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거일동을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너 아버지 양을 치는 것을 보니 120리길을 오고 가면서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단한 책임감이 강하고 너는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니 성실하고 너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들었으면 너는 반드시 내가 세울 때 왕으로 세우면 너는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2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이 사건은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에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한 가정에 가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 직구이기 전에 내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것을 가장으로서 충실하게 널 형편을 살피고 부지런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교회에 오면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를 들면 구역장은 반드시 구역 직구에게 직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입니다.
어떤 목장, 구역장 목자를 잘못 만나서 자신이 맡겨진 양떼가 누구 와서 가로채 가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단이 접근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네가 내가 내게 맡겼던 그 양을 너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구나. 오늘 하나님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소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다 고기까지 주인을 주고 갑니다. 위해서 주고 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는 더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자리를 더 충실하게 지키시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이 나이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완전히 마음에 뺏기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뺏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헬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물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면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물에서 처음 야곱은 이 라헬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물에는 물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곳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성전 안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안에 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은 영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나의 말 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말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더러운 것이 다 씻겨집니다. 물은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더러운 때가 손에서 다 씻겨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때들이 더러운 죄근성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집니다. 오늘 그것은 곧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물을 찾는 의미는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은 복음적으로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마음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헬이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중에 이 야곱의 신부되었던 레아나, 빌하나, 실바 이 여인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만 보입니다. 라헬만 우물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맡겨진 성도 직분자는 항상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은혜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2015년 특별히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의 자리 성실하게 잘 수행하셔서 우리 주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귀한 신부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라헬에게 처음에는 언니 되는 레아가 큰아들이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판체를 가져왔습니다. 이 합판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음제입니다. 최음제가 뭐냐면 사람을 성욕을 일으키는 흥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임신 촉진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할 때 이 합판체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아의 아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주었을 때 라헬이 이것을 보는 순간
뺏어버립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그러면 라헬이 이것을 먹으려고, 이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늦게 자녀를 얻게 되는데,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합판자를 뺏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라헬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약초를 먹고 임신을 하려고 하는, 약초를 먹고 이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방법과 인본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인간 방법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말합니다.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이 레아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2일 후에 이 합판지를 빼앗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성경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 창세기 30장 14절에 합판지를 빼앗고 난 후에 바로 22절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누구 줍니까? 자식 줍니다. 요셉이라는 유명한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대조됩니다. 레아는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약초를 먹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라헬은 여기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기도의 여인 라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2015년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레아처럼 교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내가 인본주의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태어날 때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이는, 기도를 통해서 키운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부끄러움을 씻어줍니다. 세상 방법으로 키운 자녀들 가운데 불행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끔찍한 사건 보도를 봅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장성을 해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버리면 부모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집안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린 2015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많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기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던 것은, 오늘 복음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마음을 다 뺏어간 그런 신부들은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섯 번째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이 라헬이 나중에 남편 야곱을 따라서 친정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이 친정 아버지에게 한 가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남자 한 뼘 정도 이렇게 펴면 그 조각으로 만든 형상입니다. 하나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친정 아버지 라반이었습니다. 이 라반은 그걸 갖고 있으면 항상 그 드라빔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의 일종의 우상 같은 것인데, 잡신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집에 복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반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라빔을 집에다 두었는데, 바로 라헬이 남편 따라 집을, 친정집을 떠나면서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라헬을 보는 사람은 드라빔을 탐을 내서 가져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라헬이 드라빔을 탐을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뺏을까요? 복음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야곱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이 라헬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친정집에 섬기는 우상을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마지막 그가 그 집을 떠나면서 자신이 집에서 대대로
믿고 섬겨오던 드라빔 잡신을 걷어버립니다.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따라왔습니다. 누가 내 드라빔 도둑질 했느냐? 그 찾으러 왔습니다. 왔더니 이 라헬이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친정 아버지한테 주지 않으려고 약대 안장 아래에다가 그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라헬이 깔고 앉았습니다. 깔고 앉아서 내가 지금 경수 중이니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친정집에 라헬 같은 친정집에 우상을 제거시키는 잡신들을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똑같은 성경을 쓰면서도 어떻게 해서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강조하기를 집에 들어가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에게 절합니까? 예수님밖에 절할 대상이 없어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박사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바알불은 귀신입니다. 귀신과 다시 말해서 잡신을 의미하는데 잡신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인하여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한테 재산 음식까지도 구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를 경노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한다면 유행이라는 것은 꼭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안에 참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행하면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숨김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는 함정을 말하고 올무는 올가미를 말하고 다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부 모든 것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2015년들은 내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우상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범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없고 그분만 섬겨야 될 우리가 내 집안에 돌아갔을 때 다른 잡신들 앞에 아직도 절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라헬은 여섯 번째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현장에서 라헬은 죽고 여기서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이 베냐민이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데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와 함께 모르데게 같은 이 사람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탯줄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생명 하나 낳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전도 하나인데 베냐민 같은 한 사람 바로 세우기가 믿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순교하는 죽어야 되는 자리에 이런 나일같이 죽으면서 한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교해라. 그러면 베냐민 같은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나이든 한 생명 나타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죽기까지 각오하는 이런 충성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창세기 35장 19절에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에 라힐의 묘지가 있습니다.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는데 무슨 영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기나긴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2013년도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2015년 1월인데 금방 또 12월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시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니라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가장 탐내는 그리고 가장 주님의 마음을 뺏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고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015년 첫해 첫 주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